찾아보니까 리뷰들이 이런 리뷰들이 있어. 저 군대 갔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리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여의도에 나왔습니다.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여의도의 이 파크원, 바로 더현대 앞에 있는 그 오피스 건물인데요. HMM,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저는 여기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야, 이게, 안 되지. 리뷰가 이런, 요즘에 Z세대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실제 이런 회사인지 한번 물어보고. 출입증 이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M의 인증개념팀 김보성대이라고 합니다. 오늘 HM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럼 올라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층을 안내드리고 있는 건데, 사옥 이전을 할때 임직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회의실 공간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임직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한 층은 아예 그냥 다양한 회의실을 구비를 해뒀어요. 회의가 많구나, 그쵸? 이쪽에. 이야. 이야, 이 진짜 한강뷰예요. 그죠? 예. 이거 빼빼로까지. 여기는 저희가 이제 전층에 무료 스낵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좀 기동력을 들었을 때 포키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챙겨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HMM, 저는 그래도 좀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데, 네. 신생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나 봐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 최고의 이제 운송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 물류해운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1976년에 아세아 상선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현대 상선이라는 사명을 거쳐서 2020년에 현재 HMM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아니, 해운회사라고 하면 그것도 취준생들이 네. 또잘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해운업은 이제 고객의 화물을 이제 운반시켜주는 산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선박의 종류에는 크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으로 나뉘는데요. 잠시 후에 선박 모형을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어디를 보면 될까요? 18층에 저희 전용 사내 카페가 있는데요. 그쪽을 조금 둘러보신 다음에 직무 인터뷰해서 현업 담당자들이랑 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클로징으로는 저희 인사 담당 팀장님과 함께 조금 더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팀장님까지 저를 보러, 그쵸? 네. HMM 18층이 이제 리셉션인 곳인데요. HMM의 자랑. 네. 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오셨. 이게 그 약간 컨테이너선 같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쵸? 예. 컨테이너가 네, 보이니까.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제가 아까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있다고 표현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건 컨테이너선입니다.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입니다. 진짜요? 이게 선박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걸 지금 24,000 TEU라고 표현을 하는데, TEU 예. 컨테이너 박스 사는 거죠, 그쵸? 네, 그쵸. 이거를 24,000개 정도? 네. 와. 24,000이라고 하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좀 초코파이로 표현을 하면 네. 여기에 70억 개가 들어갑니다. 초코파이 네. 70억 개. 70억 개는 이제 전 세계 인구가 다 먹을 수 있는 수량이고요. 철수님께서 좋아하시는 포키로 환산을 해도 아마 3대, 4대까지는 계속. 이것들은 이제 벌크선입니다. 정형화된 컨테이너 박스 대신에 네. 온유, LNG, 그리고 철광석과 같은 에너지 물자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박이고요. 요즘 잘 나가겠네요. 네, 그렇죠. 18층에는 그 임직원의 심신을 모두 케어하는 공간을 마련해뒀는데, 알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이제 모성 보호실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또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네, 아무도 없을 릴렉스 것 같아. 존과, 글쎄요, 제가 뭐 남자라서. 그쵸? 릴렉스 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마 의자를 구비를 해뒀어요. 직원들이 이제 좀 지친 몸을 달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총 4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아무도 없어요. 업무 시간이니까요. 자, 업무 시간에. 이거는 이제 여기도. 조금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공간 내지는 이제 팀 단위로 뭔가 내기를 할때 자유롭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네, 풀스네, 레이싱 풀스. 게임인데, 맞아요. 풀스가 있네. 네. 그리고 좌석 형태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러네.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제 HMM이 어떤 곳이다라는 걸좀 표현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모여놨어요. 그러네. 그래서 야, 신경 많이 네, 썼네. 그렇죠. 모든 층마다 이렇게 라운지를 구비를 해둬서 스낵바도 운영하고 있고요. 전자전이 이렇게 생겼어? 좋은 거 많이 갖다 놓으셨네. 이제 이걸 이용하실 잠재적 지원자분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컨테이너 기획본부 항로 기획팀 양자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항로 기획팀. 네. 어떤 국가나 어떤 터미널 호텔을 기항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네, 그런 팀입니다. 팀에 지금 전입한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다른 팀에 계셨었구나. 네, 다른 팀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뭐가 제일 만족스러우세요? 복지 측면에서는 네. 제가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여가지고 아. 네, 출근할 때 데려놓고 퇴근할 때 다시 픽업해서 데려갈 수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놓이고 그리고 저희 팀의 지금 절반 이상 분들 다 주재원 한 번씩은 나갔다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근무도 해볼 수 있는 제가 리뷰를 찾아보니까 야 쌍팔년도 옛날 회사 남성 중심의 전형적인 꼰대 마인드가 큰 회사 이런 리뷰들이 있어요. 뭐 아무래도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제 업무적인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다 보니 조금 더 보수적이고 좀 꼰대 마인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최근 인사팀이나 뭐 다른 저희 그 독자적인 파트를 구성을 해서 좀 업무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가지고 동료분들 지금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다들 친절하신 분이고 다들 외면하고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고객관리팀을 제외하고 있는 윤민호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 거죠? 담당 화주 중에 좀 규모가 크고 또 업계 대표성이 있는 그런 20개 화주를 선정을 해서 VIP라는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VIP.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아는 회사도 있을까요? 글로비스랑 그 LG 판토스랑 삼성이 있고요. 아, 우리나라 다 아는 네, 그 회사들 네. 여기 입사 원하는 취준생들이 네. 또 어떤 걸 하면 좀 들어오기 쉬울까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직군이 다 영업에 관련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뭐 그 영업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들어오신 지 얼마 되셨죠? 제가 19년도에 입사해서 이제 4년 차입니다. 19년도? 네. 오, 동기들 지금 몇 명 남았죠? 90% 이상은 더 남아있어요. 아, 진짜로? 네, 저희는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네. 만족도가 높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그럴... 이분 약간 기다리고 계셨죠?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컨테이너 서비스 지원팀의 김효은 사원입니다. 아, 컨테이너 서비스 지원팀? 저희 팀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선적 업무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의 이제 부대 수입을 관리하는 팀 이제 파트도 있고 홈페이지 관리라고 해서 화주들이 사용하는 이제 홈페이지 내에서 각 지역에 선적을 할 때 필요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규제들을 홈페이지 상에 로직으로 입혀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하고 있고 이제 각 지역의 규제들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도 있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입사하시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런 업무들을? 잘 모르죠.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4년 차요. 4년 차. 아,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오래된지 알고 있었어요? 잘 모르죠. 아니, 근데 들어보니까 지원자들이 최근에도 많이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리뷰들이, 이런 리뷰들이 있어, 그렇죠? 군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런 리뷰에 대해서? 사실 너무 좀 극단인 것 같고 이런 케이스는 거의 전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동료분들이 좋아가지고 되게 회사 오는 게 즐겁다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동료들을 만나는 게 즐겁다? 네, 네. 그럼 동료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네. 전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수평적이고 즐겁고 네. 성함 보면은 저분도 여성분이신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여기 여성분? 예, 예. 이 생각보다 남녀 비율이 네, 네. 여성들이 많네요. 예, 예, 맞아요. 전 육아기 단축근무도 1년 했습니다. 아, 그 뭐 출퇴근 조금 네, 네. 여유 있게 하는? 네, 2시간씩 여유 있게 출근하고 그런. 이분 섭외됐나? 아니. 자. 아니, 네. 저 사원분께서 네. 너무 좋은 자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이 안쪽으로. 권력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아, 없습니다. 아, 지금 저희는 이제 벌크 부정기선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인 핸디 사이즈를 기반으로 해서 화물 영업 및 선박 용대선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너무 자세가 거만하세요, 지금. 회사 다닐만한가 봐요? 아, 좋습니다. 팀원분들도 다 좋으시고. 인터뷰 한다니까 다 도망갔는데. 아니, 이렇게 네. 다 도망갔는데요? 아, 자리 피해 준 거다. 네, 고맙다. 맞습니다. 자, 여기 또 HMM 들어오고 네. 싶어 하는 취준생들 많거든요. 네. 그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들어오고 싶대, 지금. 너무 들어오고 싶대. 아무래도 해운 쪽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왜 해운업을 오고 싶은지 관심을 많이 보이면은 오히려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정치 외교 했습니다. 해운 쪽에 관심이 있었나요? 아니요, 무역
쪽에 관심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다가 이제 제일 빨리 붙은 회사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 낙하사님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벌크 전기선 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원 문창인 사원이고요. 한 4년 차? 아, 저는 올해 입사했어요. 아, 올해 입사했어요? 네. 야, 제가 오늘 만난 사람 중에 네. 가장 네, 젊은 피. 벌크 전기선 팀에서 어떤 네. 업무를 하고 계세요? 저는 운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뭐 배 전체 항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 아니 이게 사실 해운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이런 업무를 하긴 쉽지 않잖아요. 네, 어때요? 많이 어렵죠, 일이? 네, 처음 하는 일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서 괜찮은 편입니다. 6개월 정도 되니까? 네. 옆에 그 차장님 옆에서 일하시는 거 어렵지 않나요? 네. 면접 때 뭐 물어봐요? 일단 좀 인성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물어보고요. 또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사장님이 뭐 물어봤죠? 사장님이 술 잘하냐? 안녕하세요. 아이고 팀장님.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야, 말로만 듣던 제가 HMM 팀장님 이렇게 뵙게 됩니다. 말로는 들으셨어요? 아니,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자, HMM 저 인재경영팀의 네. 팀장님이시죠? 네. 오늘 팀장님 나오신 이유가 또 네. HMM 어떤 인사제도를 좀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갖고 네. 기존에는 그냥 저희 기존 방식대로 대졸 사원들 들어와서 면접 보고 이렇게 뽑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맞지 않는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채용을 조금 이제 인턴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는 것들을 좀 시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약간 그 결혼 전 동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겁니다. 인턴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아무도 지원자들이라든지 이런 게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회사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HMM 또 복지제도를 좀 얘기해 주고 싶다고요? 아, 네. 저희가 복지 포인트랑 이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신입사원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는 연간 1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교통비는 24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통비를 왜 지급을 하죠? 무슨 엄마예요? 식대도 이제 회사 근처 제휴 식당에서 쓸 수 있는데 단순히 한두 군데 제휴가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200여 군데가 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여의도 맛집은 웬만하면 다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와, 저 밥 한번 사. 자, 지금 지원을 좀 앞두고 있는 취준생들 있을 텐데 그분들께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사 팀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다시 신입사원으로 지원한다면 저는 이 회사 올 겁니다. 아, 저도요. 저도 이 회사 가고 싶어요. 네. 이게 배 모양 USB예요. 아, USB예요 이게? 네, 야, 너무 귀엽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선. 요거 벌크선. 이거는 이제 벌크선. 요 이제 데크 안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실은 거죠. 요거는 벌크선. 와,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텀블러 기업이다. 친환경 소재로 일회용 컵을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포탄인데요, 이거?